정성윤 선수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정성윤 선수 지금 모습을 봤는데 네. 자, 이제 경기력이 좀 나오고 있다는 모습이 첫 공은 짧게 네. 빠졌습니다. 네, 일단 초구를 놓치면서 그렇죠.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테이블 상태로 이렇게 짧게 빼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짧게 진행을 시키는 네. 진행이 됐습니다. 조건희 선수 뒤돌리기로 네, 빨간 공의 두께를 아주 두껍게 네. 네, 사용을 하면서도 내공의 속도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졌네요. 네, 첫 득점 조건희 선수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PBA 개인 투어에서는 팀 리그를 또 뛰고 있는 선수들이 유리한 그만큼 이제 경기력 유지를 하기가 사실 좋고요. 네. 네. 이 개인 투어 중간 중간에 이제 팀 리그 또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팀 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은 거의 뭐 쉬는 시간이 그렇죠. 없을 정도의 네. 네. 뭐 시즌 내내. 그런 뭐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연속 득점까지 네, 뒤돌리기 네. 네,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네, 들어갔습니다. 네. 조금은 짧게 진행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 첫날 확실히 약간은 길어지고 있는 테이블 컨디션이다 보니까 네. 저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원뱅크로 네 속도 잘 줄여주고 자 1이닝부터 네. 장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출발이 좋죠. 이렇게 나와 있는 배치에서 놓치지 않으면 네. 저 점수 득점 연결이 우선 수월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원뱅크 넣어치기가 워낙 괜찮은 배치에서 득점 연결을 해낸 지금 조건희 선수. 이번에 다시 한번 뒤돌리기로 묵직하게 예, 만들어냈습니다. 네. 6점 저는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강한 스피드로 각을 꺾어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건희 선수는 두께 사용을 다 해줄 만큼 네, 맞춰낼 만큼 사용을 해주고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공의 속도가 좀 안정감이 있는 진행이 보였고요. 이번에는 길게 올라오면서 득점은 네. 네, 되지 않는 그래도 시작부터 6점을 만들었습니다. 조건희 선수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선택을 했던 공이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옆돌리기 네. 직접 노렸고요. 섬세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네. 하고 네, 정정윤 선수가 지금은 길어지기 좋았던 라인에서 최대한 짧게 만들어준 옆돌리기 한 번 더 옆돌리기 시도네요. 네. 네, 이번에도 연속해서 성공합니다. 정서윤 선수도 이제 집중을 조금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노란 공 지금 왼쪽이에요. 네. 노란 공의 움직임이 자 목적으로 네. 네. 지금 살짝 얇게 맞으면서 저 노란 공이 원래 첫 번째 쿠션 단 쿠션을 맞고 내려가는 시도로 지금 구사했던 공이 네. 장 쿠션이 맞으면서 참 목적 구간에 충돌이 먼저 났고요. 옆 돌리기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힘을 실어줬지만 그래도 짧게 네. 좋습니다. 회전량 사용을 적절하게 좀 빼주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지는가. 뭐 진행이 완벽하게 지금 조건희 선수 되고 있습니다. 대회전으로 코너에서 네. 네. 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딱 직접 시도해봤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약간 길어지는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5 쿠션도 한번 기대를 해봤고요. 좋습니다. 회전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 두께 그대로 정상적인 라인으로 지금 득점을 해줬는데 자, 목적구들이 그래 테이블 중간에 잘 모여 있는 네. 네, 뒤돌려지기까지 이어갔습니다. 일단 초반 실수 없이 그렇습니다. 해결을 잘 하고 있죠. 조건희 선수가 먼저 장타를 만들어냈는데도 저 바로 따라 붙어주는 점수. 지금 정성윤 선수도 테이블 조금씩 네. 적응을 해주고 있죠. 자 이제 대회전 시도를 하는데 좀 강한 스트로크. 오 빠졌고요. 네. 득점 좋습니다. 지금은 좀 빠졌다고 보기에는 네. 네. 여기서 네. 빠져준 거죠. 네. 네. 아주 두꺼운 두께로 처리를 했는데 사실 좀 위험했어요. 한 번 더 대회전으로. 노란 공을 계속 따라가는데 네. 네. 이번에는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5대 7, 2점 차.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로. 아. 오. 네. 아, 지금 이 각도에서도 안쪽으로 짧게 빠져나올 수 있는 각이. 네. 그렇죠. 지금 저 하얀 공의 위치상으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것도 두꺼운 두께에서 약간 밀림도 발생이 됐는데 절묘한 진행이 돼버렸고요. 자, 대회전으로. 까지 네. 와, 들어갔습니다. 아, 구름이 완성이 되네요. 대회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또 짧게 돌아서 노란 강과 네,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거기에 딱 네, 마지막 올라오는 득점까지. 한 점 차. 와, 아, 빠졌습니다. 네. 저는 순간적으로 네. 얇게 공략을 해서 나오나 싶었는데, 그렇죠. 투뱅크 시도였고요. 네. 네. 지금 뭐 위치로 봐서는. 저 얇은 두께가 아니고서는 사실 득점이 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또 배치였네요. 정성윤 선수가 그래도 참 비슷하게 구사를 그렇죠. 잘했습니다. 짧은 쪽에서 좋습니다. 다시 달아나는 조건휘. 빨간 공의 움직임을 네. 잘 제어를 해주면서 좋은 득점 연결이 또 됐습니다. 매 이닝 일단 침착하게 지금 점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대 6. 정확하게 또 앞돌리기 포쿠션 시도인데 길어요. 네. 네. 지금 이 앞돌리기 시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빨간 공이 또 먼저 하얀 공을 쳐내는 그런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얇게 시도를 했죠. 네. 회전량을 좀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원뱅크로. 자, 타고 내려오면서 좋아요. 네, 네. 득점 됐어요. 네. 일단 초반 모습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뭔가 조금씩 네. 정성윤 선수에게 약간 온도 좀 따라졌고 네. 네, 충돌은 나지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이 좀 몇 차례 있었는데 네. 그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정성윤 선수 경기에 또 몰입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8대 8 동점? 어허. 네. 짧은 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느린 속도 네. 진입이 필요했는데 조금 얇게 맞으면서 투쿠션이 되고 말았고요. 옆돌리기로 네.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1세트 시작했을 때는 뭐 조건희 선수가 분위기를 조금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정성윤 선수가 우선 또 잘 따라 붙어줬어요. 네. 지금이 아주 중요한 또 조건희 선수의 공격. 네, 다시 한번 옆 돌리기 좋습니다. 네, 참 조건희 선수 역시나 차분한 네. 네, 경기 운영을 보여주네요. 하얀 공 처리 완벽하게 해주고 득점 연결까지. 포쿠션 네. 길게. 자, 이 뒤돌리기까지 이어갑니다. 일단은 조건희 선수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그렇습니다. 득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냥 그냥 얇은 두께의 사용만 했더라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라인이었는데 조건희 선수가 딱 포쿠션 라인을 정말 잘 찾아낸 득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밀어주면서 네, 좋습니다. 연속 4점. 정성윤 선수가 쫓아오자마자 달아나고 있습니다. 밀어주는 네, 옆돌리기 좋아요. 조건희 선수 네. 지금 컨트롤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요. 네. 빨간 공의 움직임을 저렇게 좀 많이 만들어주면서도 정확하게 득점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저 내공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오픈 브릿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얇게. 네. 자, 벗어납니다. 그래도 먼저 또 한 번 장타를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좀 네. 놓치는 장면 좀 아쉽게 보이는 네. 네, 부분인데 득점이 되는 순간 사실 마무리까지 생각을 했던 시도가 네.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뭐 길게 나오고 있는 지금 테이블 컨디션이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정성윤 선수도 네. 쉽지 않았던 옆돌리기 또 해결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처럼 미끄러지는 상황의 테이블 컨디션에서는 저 붙어 있는 공을 공략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렇죠. 스트로크가 돼야 되는데 정성윤 선수가 우선 내공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냈죠. 계속해서 목적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돌리기를 시도와 자 여기서 정성윤 선수는 노란 공 네. 옆돌리기 선택이었습니다. 저 충돌 타이밍을 또 어떻게 네. 뺄까 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라인이었는데 저 두껍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네. 원했던 두께보다 약간은 얇게 맞으면서 바로 저 목적 구간에 충돌이 먼저 발생이 되는 진행이 됐습니다.
1세트 2점 남아 있는 조건휘. 어, 스핀 볼러. 네. 와, 좋습니다. 네. 회전과 힘이 잘 실렸습니다. 오늘 자체 조금만 빠르게 되면 거의 뭐 투쿠션 진행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조건휘 선수가 하나 또 해결을 했습니다. 세트 포인트. 뒤돌리기. 네, 처음부터 파이브 쿠션. 네. 아, 바로 세트를 마무리하는 네. 조건휘 선수입니다. 뭐 시작부터 좀 몰아붙였죠. 네, 그렇죠. 사실 첫 번째 공략부터 뭐 장타가 우선 나왔던 네. 조건휘 선수고 중간에 정성윤 선수 따라 붙어주는 점수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렇죠. 역시나 뭐 조건휘 선수는 또 마무리까지 남겨놓지 않고. 깔끔하게 또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두 번의 장타가 있었고 6이닝 만에 1세트를 마무리 짓는 조건휘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가게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성윤 선수도 잘 쫓아와줬는데 그렇죠. 네, 1세트 우선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네, 뭐 정성윤 선수도 굉장히 내용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성윤 선수도 좀 과감한 시도를 좀 네. 많이 보여줬어요. 조건휘 선수가 1세트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게 될지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상적인 두께와 그리고 회전 값의 조합. 네. 지금 조건휘 선수는 득점 이후에 네 다음 코인 뒤돌리기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포쿠션 라인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네 들어갑니다. 네. 조건휘 선수가 뭔가 조금씩 짧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득점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시작부터 테이블을 완벽하게 네. 읽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끌어주는 네, 끌어서 네, 네 좋습니다. 연속 3점 확실히 투어 첫 생 이후에 한 단계 도약한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조건휘 선수도 이렇게 계속 또 이제 차세대 사실 우리나라 당구를 또 이끌어가는 주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더욱더 이제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원뱅크 네. 네, 좋습니다. 조건휘 선수가 뭐 등장부터 또 뱅크샷 굉장히 잘했던 선수죠. 아, 네. 저 붙어 있는 공을 아주 부드럽게 네. 공략을 하면서 정확한 위치에 쓰리 쿠션. 네, 득점이 아주 매끄럽게 잘 됐어요. 시작부터 또 장타가 나왔습니다. 돌리기. 좋아요. 네. 오늘은 뭐 초반에 계속 기선제압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뭐 조건휘 선수의 지금 플레이가 네.
상당히 안정감 있는 지금 득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정성윤 선수가 또 1부 투어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조건희 선수 경기력이 심상치 않게 그렇죠.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나와주고 있네요. 아, 점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옆돌리기도 3에서 이렇게 빨간 공까지 득점이 되기까지가 네. 조금 공간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도 조건희 선수가 지금 정확하게 맞춰내고 있고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3로 노린 힘 배합이 딱 알맞게 정말 좋네요. 네. 네. 연속 8점 1이닝에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게 딱 원하는 지점에 일목적고 하얀 공을 갖다 놓는 조건희 선수가 경기력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정도 경기력이면 조건희 선수 첫 경기부터 한번 베스트 경기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공도 정확합니다. 연속 9점 1세트에 지금 에버리지 2.5를 기록했는데요. 2세트는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끝나지 않고 또 네. 다시 다음 공 배치 연결이 또 됐고요. 네, 비껴치기. 현재 3.4가 넘는 아, 지금 직접 시도한 네. 네, 회전량 살아있고 에버리지 네.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네. 와, 오늘 그동안의 조건희 선수 모습 중에 가장 좋은 내용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희 선수에게는 지금 뭐 시작부터 경기가 조금 잘 풀리다 보니까 네. 빅게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점수를 더 연결을 해줄지 뒤돌리기 지금도 두꺼운 두께 사용인데도 참 안정감 있는 내공의 구름이 네. 지금 아슬아슬한 득점이 없고 모두 정확하죠. 정말 멋지네요. 네. 또 예전에 이충복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건희 선수도 또 본인이 사실 이 당구의 길에서 사실 이충복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나란히 64강에 가게 될지 지켜보시죠. 네, 안정감 있게 또 한번 두꺼운 두께.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공이 좀 네,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자, 12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득점이 네. 됐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다음 공 배치가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여기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정성윤 선수가 초조한 상황인데요. 앞돌리기 짧은 쪽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12점을 몰아치고 들어갔습니다. 조건희 선수도 엄청난 네. 네. 지금도 이 어려운 공을 맞추고 다음 공 포지션까지 사실 노리는 시도였고요. 네. 득점이 안 됐을 시에는 뭐 자동으로 상대 선수에게 어려운 공을 네.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완벽한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점수 차를 지금 따라잡아야 하는 정성윤 선수인데요. 강력한 뱅크샷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죠.
평범한 속도에서는 노란 공 맞고 득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강한 힘으로 시도를 해봤던 자, 뱅크샷. 네, 참 조건희 선수가 득점도 잘했지만 또 운영까지 지금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휘어지는 각이 네, 와, 조금 불편한 네. 자세였는데도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살짝 찍어줬는데 네, 원에서 투로 내공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약간 그 휘어지는 라인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자, 득점을 확신하는 그만큼 지금 조건희 선수의 샷 감각이 정말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경기에 지금 몰입이 되어 있는데요. 조건희 선수가 사실 무서운 점은 저런 침착함이거든요. 아, 예. 네. 공이 좀 잘 맞다 보면 흥분도 할 수도 있는데 오, 굉장히 지금 너무 얇은 두께 아닌가요? 네. 오. 내려가나요? 아, 아슬아슬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큰 차이는 아니었네요. 네. 지금 정말 아주 조금의 얇은 두께였지 여기서 거의 뭐 득점이 되는 네, 코스였는데 아, 조건희 선수의 저 두께 맞춰내는 능력이 아주 예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자, 뱅크샷. 원뱅크로 2점을 바로 추가합니다. 지금 같은 원뱅크는 뭐 보너스 같은 네. 점수죠. 자세만 나와주고 스트로크만 할 수 있다면 맞춰낼 수 있었던 가장 원뱅크 중에서도 네. 손쉬워 보이는 배치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지금 뒤돌리기. 네, 또 한번 이어가야겠습니다. 오. 네. 네. 자, 네, 뒤쪽에서 네. 위험한 진행이 한 차례 있었고요.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정성윤 선수도 점수를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위험한 상황도 있긴 하지만 점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성윤 선수도 지금 참 차분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선수인 조건희 선수가 워낙 컨디션이 좋아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점수 차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짧은 각으로 좋은 진입. 네. 정성윤 선수의 첫 장타. 옆돌리기로 만들어냈습니다. 빠르게. 네. 저 거의 없는 각을 감아치는 네, 시도를 하면서 공략을 했는데 감아지지가 않았죠. 네. 그래도 조건희 선수에 이어서 정성윤 선수도 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 3이닝.
옆돌리기. 어, 이런 공도 뭐 굉장히 쉽게 지금 가져가죠. 왼손으로 공략을 네. 했는데도 어, 샷이 정말 아, 깨끗하게 들어가는. 네. 네. 전혀 뭐 공의 움직임이 어색함이 없는 네, 득점 연결이 또 됐어요. 한 번 더 왼손이네요. 네. 세트 포인트. 자, 직접 시도하는 뒤돌리기. 자, 살짝. 자, 오늘 이런 공을 네. 놓치지 않았던 조건희 선수인데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득점이 되겠지 하고 이제 시도를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만큼 뭐 테이블이 긴 쪽에서 나오는 각은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시도를 했고 좋습니다. 정석윤 선수도 뭐 크게 상대 선수인 조건희 선수의 뭐 플레이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지금 자신의 공격을 잘해주고 있죠. 네. 아, 정석윤 선수는 또 오른손이 네. 네. 약간 지금 네, 자세 잡는 게 조금 네, 어색해 보이기도 네. 하는데 그래도 어... 자, 네, 들어갑니다. 직접 연결됐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목초코 움직임이 좀 많이 됐는데도 내공 컨트롤 좋았습니다. 네. 쓰리뱅크. 아하. 그대로 밀고 들어가 버리면서 네. 점수 추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건희 선수의 세트 포인트. 원뱅크 넣어치기로. 오. 아. 좀 더 확실한 득점을 노리기 위해서 네. 그렇죠. 좀 시원한 스트로크로 공략을 했는데 네, 넣어치기가 안 됐어요. 네, 너무 두껍게 맞는 진행이 됐습니다. 7점 차. 딱 알맞은 힘 배분으로 자, 득점이 네. 아, 네. 어, 그래도 또 한 점을 잘 만들어내면서 쫓아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석윤 선수도 오늘 참 잘해주고 있는데 네.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나다 보니까 정석윤 선수의 좀 공격이 조금 지금 덜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아, 빠르게 아. 네. 공략을 또 했습니다. 네. 굉장히 또 플레이 스타일이 빠르네요. 이제 점수 차가 큰 상황에서는 사실 네. 그렇죠. 너무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플레이, 득점할 수 있는 부분에 사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고요. 정성윤 선수가 그런 부분을 지금 네, 상당히 득점 연결을 또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좋은 진행인데. 자, 네, 좋습니다. 아, 많이 쫓아왔죠. 감각을 아주 잘 끌어올리고 네. 있네요. 네. 14대 10. 지금 얇게? 뭐 네. 네, 두께 공략도 와 네. 집중 잘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네. 지금 성공을 또 시켜내는 정성윤 선수. 한 점을 남겨두고 들어오게 됐는데 정성윤 선수가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정도 점수까지만 네. 붙어주더라도 조건희 선수도 조금 네, 부담이 되는 점수 차가 지금 됐거든요. 아. 여기서는 놓칩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는 네, 더블 쿠션. 살짝 넘어갔네요. 조건희 선수도 지금 더블 쿠션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 저 두께가 상당히 예리한 두께에 맞고 자 아, 여기서 저 조금만 두꺼워도 네. 이런 충돌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 아하 이거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공타 한 번이면 또 정성윤 선수가 충분히 따라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또 최악의 상황은 이제 세트를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조건희 선수 좀 부담이 됐던 더블 쿠션. 아, 비껴치기 여기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2점 차. 거의 다 쫓아왔는데요. 자, 조금 네 쉽지 않아 보이는 배치인데요. 자, 노란 공 공략을 했고요. 아. 여기서. 더 추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맞춰내기 위한 시도를 하긴 했지만 저 지금은 조금 아쉽게 빗나가는 네.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조건희 선수에게 마지막 한 점을 네. 지금 맞춰낼 수 있는 배치를 지금 주고 내려갔죠. 자, 조건희 선수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시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하면서 2세트도 조건희 선수가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성윤 선수가 아주 무섭게 쫓아왔어요. 네, 그렇지만 네. 우선 마무리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이제 마무리되는 또 순간에 지금 옆돌리기 배치를 주고 조건희 선수의 마무리. 네. 한 번 정도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사실 어려운 공을 줬더라면 어땠을까 싶었던 2세트인데 네. 자, 이렇게 또 2세트를 내주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네, 조건희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도 또 관전 포인트가 강동국 선수와 마르티엔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두 선수가 또 아,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 네. 지금 뭐 5개 대회가 치러졌는데 네, 두 선수가 우승을 2승씩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많이 맞붙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3세트 정성윤 선수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세트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정성윤 선수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회전량도 조금 더 네. 전달을 시켜내면서 첫 번째 공략에서는 짧게 빠졌던 지금 초구를 또 득점을 해냈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양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네.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오른손으로 공략을 합니다. 앞돌리기. 아, 회전이 너무 빠졌는데요. 네. 자, 아쉽게 초구 한 점만 성공을 했습니다. 조건휘 선수는 한 세트만 더 가져가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뭔가 이물질이 네. 있는 것 같죠? 조건휘 선수 침착합니다. 네. 두 세트를 이기고 있고 첫 번째 지금 또 3세트 시도인데 뭔가 미식적인 저런 또 경기의 요소까지도 제거를 하면서 네.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하는 선수 입장에서 저런 부분을 또 쉽게 생각하고 넘겼을 때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네. 공을 한번 닫고 다시 공격을 하겠습니다. 오, 네. 오, 좋아요. 예민한 두께의 더블 쿠션. 대회전으로 아주 넉넉하게 돌려놨죠. 네. 가까이 있는 공을 끌어서 약간 지금 시간차를 주면서 끌어줬고요. 네. 네. 오늘 계속 1이닝에 장타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몇 점까지 이어갈지요? 적국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배치인데 옆돌리기죠. 아하, 짧습니다. 네. 이렇게 끌어서 시도하는 옆돌리기에서는 저 넘어가는 쪽보다는 또 짧게 빠져나가는 쪽이 많이 나오는 그만큼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조건휘 선수 득점 실패하고 네, 정성윤 선수 뒤돌리기 오 길게 네. 지나가네요. 아 시작되는 지금 공에서 그렇죠. 여기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3세트도 조건휘 선수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비껴치기. 자, 잘 맞춰냅니다. 바로 달아나는 점수. 네, 단공 배치가 좋게 나오진 않았죠. 장장 단으로 한 번 더 장구시. 네. 네. 3세트도 조건희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3가 아닌 딱 4 쿠션으로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네. 참 조건희 선수 오늘 득점되는 모습이 확실히 뭐 테이블 상황에도 잘 맞춰주고 있고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네요. 6대 1. 지금도 득점에서 이목적구 두께가 조금 더 두껍거나 얇게 맞았더라면 완벽했을 텐데. 아, 그래도 네. 네, 포쿠션 득점. 좋습니다. 네, 확실하게 짧은 쪽 선택. 지금 컨트롤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조건희 선수의 모습이 아 오늘 뭐 이 정도로 만약에 또 경기 마무리가 되게 되면 네. 저 베스트 경기 세우고 지금 시작을 알리는. 오. 저 이 공은 조금 네, 길었습니다.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아래 땅점으로 끌어냈는데 아 그래도 지금 거의 득점이 되는 라인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뻗어서 내려갑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네. 좀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쫓아가야 하는 정성윤 선수인데요. 공타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아, 앞돌리기 시도했는데 네. 조금 일찌감치 짧아지는 각도 형성이 됐고요. 비껴치기. 네, 아주 넓게. 네, 뭐 크게 만들어내도 그렇죠, 완벽한 진행을 보여주는 조건희 선수. 빨강공 지금 오른쪽으로 대회전이죠. 자 충돌이 오. 자, 계속 좀 따라가는데 한 번 더. 와 이렇게 네. 두 번의 위험을 모두 피해갔습니다.
번째에서 아주 뭐 살짝 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마지막에도 또 한 차례 충돌의 위험이 있었는데 와 여기서 아. 바로 원뱅크로 네. 네. 뭔가 좀 쐐기를 박는 득점인데요. 그렇습니다. 2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11대 1. 거의 뭐 세트 초반에 조건희 선수가 지금 완벽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정성현 선수는 오늘 경기를 잘하고도 네. 네. 지금 세트를 한 세트도 지금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 자, 이 공도 아,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조건희 선수가 이 딱 이번 세트 3이닝에서 네. 지금 이 이닝에서 마무리가 되면 3.0으로 네,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 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사와시 블루트 선수와 조금 차이가 아, 나는 네. 1위는 어렵겠네요. 2위 기록이죠. 자 아. 이렇게 장타 이후에 계속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매 세트마다 장타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딱 직접 맞는 득점을 노리고 시도를 아, 했고요. 네. 네, 알맞게. 아, 네. 네. 자, 어느덧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건희 선수는 2세트에서 조금만 네, 이닝 수를 뭐 한두 이닝만 줄였더라면 그렇죠. 네, 정말 1위 자리까지 엿볼 수 있는 경기인데 자, 그만큼 지금 대단한 지금 모습이고요. 네. 매치 자, 포인트 마무리가 뒤쪽 마무리 아, 넘어갔어요. 한 점 남겨놓네요. 네. 네. 옆 돌리기 네. 놓치면서 네. 사실 좀 거리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희 선수가 두께 사용을 하고 지금 각도를 좀 좁히는 기술을 썼는데 그래도 좁혀지질 못했네요. 점수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네. 네. 득점 실패 아, 오늘 참 잘 따라 붙었었는데 그렇죠. 조건희 선수의 네. 기세가 우선 뭐 식지를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드디어 이제 정성윤 선수가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네. 있고 현재 게임 에버리지 2.750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뒤돌리기로 네 확신 오. 아 맞지 않아서 빨리 돌아선 거군요. 조금 더 밀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네, 뭐 첫 공 보자마자 그렇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원했던 두께 처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빠르게 알아차렸던 네. 조건희 선수였고요. 저 뭐 네. 스피는 남아 있긴 하지만 힘이 없어요. 다시 조건희 선수의 매치 포인트. 빨간 공을 빗겨내면서
장장단으로 지금 너 측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고 네. 자, 확실한 1점을 위한 자, 더블 쿠션 자 마무리 점수가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네. 네. 자, 뭐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조건희 선수가 몰아붙이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64강에 올라가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정청윤 선수보다 뭐 시종일관 앞선 뭐 공격력을 보여줬던 오늘 조건희 선수고요. 조건희 선수 오늘 정도 뭐 이런 좋은 컨디션을 사실 유지하고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번 대회에도 상당히 좋은 기록이 예. 나올 것 같은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것 같은 아주 좋은, 네, 멋진 오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와일드 카드로 참가했던 정성윤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조건희 선수가 3대 0 승리를 거두고 6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PBA 투어 시즌 6번째 대회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어지는 일정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백창용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장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